오늘 HLB가 투매 호우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하다고 생각됐던 2시 49분, 47분을 같이 호가창이랑 차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HLB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때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지 제가 발견을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한번 봐두시면은 다음에 또 매매할 때, 그리고 HLB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5분은 어느 상태냐면은, 여기 전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전 저점이 45,300원, 250원, 그리고 200원까지 깨고서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한 단계씩 깨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45,000원은 깨버리고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하락하고 있으면 항상 매수 전량이 더 많고 매도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손절을 했네요. 두호가에 걸쳐서 손절을 하고서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거를 볼수 있겠습니다. 누가 이제 물량을 여기다 또 이제 매도를 받쳤죠. 그러면은 이렇게 매수가 아니라 매도죠. 매도 투매가 나오게 되고요. 특히 HLB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또 여기 물량을 받치고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요. 이렇게 물량을 받치는 거는 밑으로 시장가 매도하기에는 물량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에서 팔고자 이렇게 받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더 밑에 팔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물량을 받치는 순간 밑으로 눈치채고 먼저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거는 아마도 이제 공매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투자자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매도는 업팅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에 매도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HLB에서는 특히 이런 모습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공매도 매매 비중이 작은데도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거는 뭐 공매도일 수도 있고 일반 투자자가 손절하려는 물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6분, 47분 반등하는 것까지 이제 봤고요. 또 한번 하락을 하죠. 49분에 급락을 또 하고 다시 밑꼬리 달리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밑꼬리가 달리고 올라가면은 매수해주는 주체. 그것도 밑에서 받치는 게 아니라 받치다가 위로 사서 올리면서까지 매수를 해주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 밑꼬리입니다. 그래서 밑꼬리가 길수록 위로 점점 더 많이 사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서 더 하락을 해야 되는데 밑꼬리 달리고 올라가니까 주가는 반등을 이렇게 해준 것이라고 차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48분에 이제 위에서 거래가 일어나다가 또 이제 한번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더 세게 투매가 나왔는지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항상 쫄아가지고 시장가로 던질 때가 최저점이죠. 아마 여기서 던지신 분은 그 감정을, 공포의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이제 던진 건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하고 또 눈치채고 또 위로 사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많은 사이에 이제 떨어졌네요. 34,500원을 찍고 위로 이렇게 매수가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이게 45,000원까지 올라가죠. 우리가 굳이 HLB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긴 윗꼬리가 달리는 거를 본다면은 이게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위로 살려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분석하고 매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낙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는 가치관이고요. HLB는 오늘 이제 하락을 했는데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아스코에서 입증된 표적항암제 병용요법 이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한 걸 올려놨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니까 아무래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모건스탠리 글로벌 컨퍼런스 결과도 호재가 아니 좀 좋은 내용이 있다면은 회사에서 이제 발표하겠죠. 9월 11일 날 끝나는데 그때 뭔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또 기사를 내겠죠. 그리고 9월 27일에도 있고. 그래서 호가창을 보면은 지금 2시 51분이고 여기서 조금 하락하고 조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밑꼬리 달리고 올라와서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면은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한다면은 여기 뭐 지지받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위로 사는 매수세 45,100원을 뚫어줄 때 같이 매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502주를 누가 받쳤죠? 누가 팔았습니다. 또 받쳤죠? 방금 이 현상을 보면은 아직 느낌이 올라갈 때가 됐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받치겠죠? 45,000원을 이제 한번 깼는데 던졌네요. 4,950원이 이제 지지선인데 여기까지 이제 물량을 이제 던졌습니다. 또 던지고 계속해서 이제 던지는데 가격이 더 다운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 여기 정답지가 옆에 있으니까 이미 알고 보는 거죠. 옆에 44,950원까지 떨어지지 않는 걸 알고 보는 겁니다. 물량을 던지지만은 계속해서 누가 여기 받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큰 물량 받쳤네요. 그럼 위로 보통은 패턴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누가 큰 물량을 받치면은 위로 순간적으로 따라서 매수를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선 아직 시간이 아니라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더 하락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격은 아직 더 다운되지 않고 있죠. 매도는 나오지만은 45,000원에서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번 떨어지고 44,950원에 큰 물량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 그 반환을 받았고 또 물량을 받치지만은 가격이 더 다운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점을 찍은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천주를 매수를 하고 위로 그 다음 호가 다시 순간적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45,000원에 이제 천주를 받쳤고, 더 이상 매도가 이제 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45,000원에 천주, 45,050원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매도세가 들어와서 이제 밑으로 던지지 않고 여기 위에다가 물량을 대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밑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이제 올라오고 있고 물량을 또 받치고 천주 누가 쌌네요. 근데 HLB가 당일은 좀 약한 모습인 게 원래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매수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호가창이 평소와 좀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 게, 보통은 이제 받치는 것도 그렇고, 누가 이제 받치고 위로 매수해서 호가를 잡아먹을 때도 같이 따라서 들어오는 추격 매수 세들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약하게 보이는 걸알수 있고, 지금은 이제 좀 세졌네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와야 하는데, 조금 천천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